지난 1편과 2편에서는 먹거리에 대한 밥상 물가 안정 방안과 국민 생계비에 대한 긴급 대책 방안을 알아봤습니다. 이번에 말씀드릴 내용은 주거 환경에 관한 내용인데요. 특히 세제 관련 부분에서 지난 정책과 변경되는 부분이 많아 더욱 관심이 쏠리고 있는 주제이기도 합니다. 더불어 향후 물가나 민생 정책과 관해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갈 것인지에 대해서도 정리해봤으니 매우 유익한 정보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오늘의 주제는 긴급 민생 안정 10대 프로젝트 주거 환경 편입니다. 첫째는 보유세 완화입니다. 크게는 종합부동산세 등의 세제 부담을 완화하겠다는 의도인데요. 1세대 1주택 보유자의 보유세 부담을 가격 급등 이전인 2020년도 수준으로 환원될 수 있도록 개편을 추진한다는 것입니다. 재산세 또한 2021년에 공시가격을 적용하고 6억 이하의 1세대 1주택자는 특례세율을 적용한다고 합니다. 종부세의 경우에도 21년 공시가격을 적용하여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인하하며 이는 11월 종부세 부과전까지 시행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다음은 2주택자의 취득세 및 양도세 일시적 중과 배제입니다. 2주택자의 취득세 중과 배제 인정기한에 기존 1년에서 2년으로 확대한다는 것인데요. 이사를 위해 일시적으로 2주택자가 되는 경우 기존 주택 때문에 취득세가 중과되어 피해를 보고 있는 사람들에게 매각 기한을 늘려주겠다는 의도로 보여집니다. 양도세의 경우에도 중과를 1년간 한시 배제한다는데요. 이번 유예 정책은 3년 이상 보유했던 부동산을 양도할 시 양도차익에서 해당 연수에 따른 금액을 공제해주는 장기 보유 특별공제도 적용된다고 합니다. 해당 예시와 같이 양도차익이 5억 원인 주택을 10년간 보유했을 경우 약 1억 3,950만 원이 세금이 절감되는 것이죠. 참고로 이 개정사항은 시행령 개정일 이전인 5월부터 소급 적용됐다고 합니다. 셋째는 금융 접근성을 높인다는 것인데요. 생애 최초 주택 구입 가구의 LTV를 60에서 70%에서 80%로 완화하고 청년층의 DSR 산정 시 장래 소득 반영폭을 확대한다고 합니다. 청년 및 신혼부부를 대상으로는 최대 50년의 초장기 모기지 상품을 출시하여 부담을 완화시키려는 의도도 보여집니다. 추가로 향후의 물가 및 민생 정책 방향에 대한 언급도 있었는데요. 가격 통제 중심의 물가 관리가 아닌 원가 절감 노력 지원 등의 시장 친화적 방식의 정책 대응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또한 생필품, 원자재 등의 주요 품목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분야별 공급망 관리와 유통 물류 고도화를 언급하며 공정 경쟁 질서를 확립하는 방향성을 제시하였습니다. 식량 안보 부분에선 곡물 자급 기반을 구축, 안정적인 해외 공급망 확보, 핵심 품목 비축 확대 등 안정적인 수급 체계를 마련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오늘은 긴급 민생 안전 10대 프로젝트 주거 환경편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지난 3편에 걸쳐 새 정부의 긴급 대책 방안을 살펴봤는데요. 프로젝트 방향성에 대한 의견은 모두 다를 수 있지만 지속되고 있는 경제 위기를 극복해내고자 하는 희망은 모두 같을 것 같습니다. 해당 프로젝트의 의도처럼 모든 분들의 하루하루가 잘 풀리시기를 기원하며 저희 현금TV는 다음 시간에도 더욱 유익한 정보를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박과장의 금융톡톡 AI 앵커였습니다.